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를 통해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서서히 안정 찾는 시장, 본격적인 반등 이어질까? 네, 시장 흔들림 이후에 미국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금요일 좋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장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좋아요. 네,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죠? 워낙 저희가 다 처져 있고 고생하다 보니까 실감은 안 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런 얘기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 이제 본격적인 조정 들어온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올랐고 네. 뭐 워렌 버핏 선생님 그쵸. 현금 꽉 갖고 있는데 이거 될 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안 빠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걱정 만약에 그러면 미국 시장 조정받는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받으니까 한국 시장에 오히려 기회가 올 거 기회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미국 시장 여기서 본격적인 조정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확 줄여놔야 되겠죠.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 분위기와 함께 나오는 변화들은 국내에도 그냥 일단은 해도 너무 했네 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 2480대 이때가 아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갈듯말듯 했던 데인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양봉의 패턴으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힘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한 2540, 50도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저항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래에 딱 받쳐주면서 네. 계속 돌파 시도가 들어가야 안착이 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좀 힘내서 일단 추세 저항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인데 아쉽게도 이번 주는 미국 시장과 관련된 쪽의 동력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추수 감사절 있죠? 이번 주에. 영어로 Thanksgiving.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네. 국내 시장의 체력 테스트가 이제 주 후반에 나올 겁니다. 그런 때 그냥 크게 눈치 안 보고 한번 훅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다 보니까 일단 그나마 시가총액 3위 종목 쪽에서 되게 특이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오랜만에 봅니다. 이게 시장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엔비디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또 엔비디아양 클테스트 뭐 이 얘기 또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갈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만큼 이제 약간 이제 돈이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챙겨본다는 얘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오늘 바이오주, 2차전지가 또 강세입니다. 2차전지도 뭐 노스볼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이런 것도 강세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또 바이오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결국은 일단 또 다시 그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들 이 흐름들을 봤었을 때 한국의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의 주도 섹터들이 딱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버텨주기 시작한다. 이거는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물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가 더 강해야 될 겁니다. 네. 셋 중에서 뭐가 강할까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뭐가 더 강해질까요? 모르겠어요. 바이오일 것 같았는데 최근에 네. 금리나 여러 또 흔들림 때문에 네. 바이오가 오히려 좀 제일 좀 다시 순위로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느낌도 들죠. 왜냐면 추세가 강하게 이탈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들어온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 두 가지 코스피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 두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와 함께, 물론 지금 시장에서 우리 주도는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에너지 쪽이야.
특히 LNG의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이야라고 하면서 그쪽 종목들이 막 릴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주도적인, 그러니까 즉 만약 이런 종목들이 조선 쪽이 만약에 시총 10위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끌는 힘들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그쪽은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힘은 아마 제가 보기엔 반도체 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한 2,550은 한번 가보자라는 쪽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5일 금요일에 2,40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게 그때 이제 배터리주들도 또 급락하고 삼성전자만 양봉을 보인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고 쭉 보시면은 뭐 대형주들 한 단계 내려섰다가도 다시 한번 다 회복되고 올라서는 2,550선 위에서 더 거래대금 실으면서 시장이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건이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아까 잠깐 그 에너지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2.0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가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에서 이제 어떻게 가겠다라고 보여준 건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한 건 없고 일단 지난 공약 때 그리고 또 지난 1기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고 게다가 인선 내용을 봤더니 아 맞네 맞아 예 그러면서 또 에너지부 장관 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그냥 쉐일가스의 아니 쉐일가스 지금 하고 계신 분이고 수압 파쇄법 예 그 쉐일을 거의 뭐 밑에 만 킬로미터를 뚫어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수압으로 이걸 파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환경 쪽에서 좀 덜 약간 뭐 화학약품 덜 쓰는 쪽으로 그렇게 나다 보니까 좀 약간 선구자적인 입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이 왜 에너지 장관으로 들어왔느냐? 아하, 일단 미국은 이제 LNG 진심으로 바뀌는 국가가 될 것이다. 안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 1기 때도 그랬고 1기 때도 LNG 생산량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때 팍 서서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꽉 늘어났다가 근데 그때 그걸 잘해놓은 게 뭐냐면 네. 그렇게 놓다 보니까 그때 러우 전쟁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미국의 에너지 그 천연가스를 쭉 뽑아놓았을 때 그 기틀을 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업계 쪽에서는 에이, 그래, 트럼프가 좀 미리 좀 잘 보고 했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대응했고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유도 마찬가지겠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1기만큼이나 2기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채굴 시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게 에너지 관련된 쪽은 딱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쪽을 바라보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업스트림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미드스트림까지 지금 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 저희가 보통 이제 피팅 밸브 쪽에서 지금 성광밴드 태광을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벌써 출발했어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윌리엄스 컴퍼니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제가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주가가 미리 시작해서 딱 그 움직이는 게 나왔던 모습들인데 안 나오네요. 지금 예 여기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럼 성광밴드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랐나요? 네. 윌리엄스 컴퍼니 예, 예.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거기서 먼저 출발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갖고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네네. 저희가 성광밴드가 북미 쪽에 아무리 매출 비중이 52%까지 차지한다고 그래서 와 기대감 높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어디 거 쓰겠습니까 미국이 자기네 거 쓰겠죠. 아메리칸 온리 그러면은 그런 쪽에 흐름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 쪽에 있는 걸 보면서 일단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수혜주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일단 업스트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추 채굴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국은 아유 아쉽지만 우리 시추 채굴하는 거 일단 이번에도 대한고려 프로젝트 보세요. 보게 되면은 장비는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벌써 삼성중공업이 만든 시추 장비를 가지고 노르웨이 선사에서 거기서 갔다가 잘 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준 건데 거기다 팔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와서 또 파기 시작한다. 나머지 자재들이나 또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 수입해서 들어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수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LNG 터미널, 북미 쪽의 터미널은 이제 캐나다 쪽, 멕시코, 요 텍사스만 요 안쪽 쪽에 다 몰려 있는데 이게 지금 2030년까지 확 커질 걸로 얘기하고 있고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규제를 안 해줬,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이거 다 열어준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일단 LNG 가격을 싸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량이 더 많아지겠죠. 야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가서 방위비 이거 니네 아니면 또 유럽 가가지고 나토 이거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아 이제 약간 그럼 딜을 할 거 아닙니까? 딜을 하게 되면 자 그 대신에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거 써. 뭘 쓰겠습니까? 그럼 에너지 많이 쓰겠죠? LNG가 그러면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운송이 많아졌을 때 나올 수 있는 LNG선의 변화, 뭐 조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LNG 터미널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미널 지어 들어가게 되면 보통 그 FLNG라고 해서 부유식 저장장치도 있고 거기 터미널도 있고 그럼 거기서 많이 들어가는 게 이 피팅 밸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 증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강하고 탄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미국은 업스트림 벌써 미드스트림까지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움직이시고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뭐 성광반대나 뭐 태광 이런 쪽들 움직일 거고 게다가 북미 쪽의 비중 높은 것들 움직이는 과정들 보시면서 게다가 또 싸진 LNG를 통해서 뭘 많이 하느냐 지금까지는 또 신재생 에너지로 백업 에너지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뭐 그냥 니네 경쟁력 있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지원금 없어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신재생 에너지 벌써 투자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쫙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LNG 복합화력발전 하나 딱 지어놓게 되면 네. 2, 3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윌리엄스 컴퍼니즈랑 성광밴드랑 비교했을 때 뭐 그래도 그리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요. 먼저 움직여서 터냈던 흐름들하고 흐름은 추세적으로는 예. 굉장히 좋은데 예.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미국 쪽이 지금 뭐 완전한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앞으로 더 강하게 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고요. 피팅 밸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쪽 중심으로 조선주보다는 그쪽 중심으로 보자는 말씀이실까요? 다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피팅 밸브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LNG 네.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특히 본행제 쪽도 시장에서 그냥 좀 약간 찬밥 신세긴 한데 네네. 이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딜레이가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부터 나왔던 것들 그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2023년부터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 2023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겠죠. 동성화이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엔터주가 강한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엔터주 추세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쫓아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약간 좀 단기 눌림목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금 사고 하시면서 보시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 자꾸 미국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공유들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뉴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연 수익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거기다가, 광고나, 그리고 스폰서십을 받아가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엔터사들도 일단은 앨범 판매량도 물론 회복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약간 이런 공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은 당연히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이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으로 보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일단 다 좋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뜬다 보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추세 좋으니까 사라! 라고 하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살짝 눌림목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계속 편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터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이 이제는 좀 확신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눌림목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엔터주 중에 탑픽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실까요? 그냥 저는 뭐 투둥이다 보니까 JYP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좀 길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 또 돌아오신 예, BTS 형님들 예, 그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이브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주요 일정 가운데 체크 포인트 알아볼게요. 체크 포인트는 뭐 FOMC 의사록도 있고 한국의 금통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주말부터 펼쳐질 예,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즉
추수감사절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쪽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쇼핑입니다. 쇼핑인데, 그럼 과거 지난 2년 동안 흐름보다 더 좋아질 게 있느냐. 일단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한 2,000명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한 걸 보니까, 한 35%는 더 쓴다고 그래요, 돈을.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니, 미국의 글로벌 빅 IB들은 뭘 지금 보냐면 그럼 거기서 뭐가 좋아지느냐 이런 쪽을 볼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내구재, 전자기기 이런 쪽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거기가 잡대전 AI PC, 뭐 스마트폰 이런 쪽들이 팔리기 시작하는 걸 봤었을 때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쪽들이 기대감이 또 커지겠죠.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엔 반도체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시그널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이번 쇼핑 시즌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가운데서는 FOMC 의사록 공개, 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요. PC 지표 발표 등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게 됐을 때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도체주의 반응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보자는 포인트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